바이썸입니다. 에버튼과의 화끈한 경기가 있기 전 토트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팀 트레이닝 영상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제나 메인 주인공으로 잡히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팀 훈련 영상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혹시라도 부상일까봐 염려되었던 부분이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에버튼 경기 전 인터뷰 영상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음을 보고 체력 안배 차원에서 팀 훈련 제외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에서도 손흥민과 로메로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우려를 표한 상황이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소 터프하고 강력한 카리스마형 리더인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지만 이렇게 베테랑 선수인 손흥민 선수의 체력을 배려해주는 것을 보고 더 믿음이 가게 되었는데요. 연말 빡빡한 일정 속에 정말 훌륭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손흥민 선수는 이런 팀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면 결코 쉬는 법을 모르는 엄청난 프로정신을 가진 선수이기에 꼭 이런 관리가 필요해 보이죠. 이렇게 팀 차원의 배려를 받은 손흥민 선수는 그의 합당한 결승골과 활약으로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NBC 스포츠가 전하는 대로 오늘 승리로 토트넘은 리그 3연승을 달리게 되었는데요. 리그 상위권 팀의 3연승은 그다지 신기한 것도 이색적인 것도 아니지만 토트넘은 좀 다릅니다. 토트넘은 바로 이 3연승 직전에 5경기 연속 무승 행진을 달리던 팀이었기 때문이죠. 정말이지 냉탕과 온탕, 롤러코스터 뭐 이런 진부한 표현들에 찰떡같이 어울리는 팀이 바로 토트넘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경기 승리로 토트넘은 차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걸린 탑4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울러 이런 결과적인 성적보다 더 토트넘의 경기를 보는 것이 흥미로운 것은 유로스포츠가 말하는 대로 절대 물러서지 않는 토트넘의 공격 방식이 경기 그 자체를 정말 재미있게 해준다는 부분인데요. 무실점 4연승이라는 쾌조의 흐름을 보이는 에버튼이라는 절대 만만치 않은 팀을 홈으로 불러들인 토트넘은 에버튼의 정통 영국식의 간결한 롱볼 축구에 대응하여 공격으로 맞불을 놓아 정말 화끈한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결승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는 팬들이 선정한 압도적인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으며 런던 월드는 손흥민의 이런 활약은 토트넘의 승리 공식이라 평가하였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오늘 이런 손흥민 선수에게 팀 내 최고 평점인 평점 8점을 부여하였고 풋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가 튀어나오는 골을 다시 집어넣으며 시즌 11번째 골을 기록하였고 충분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말 열심히 뛰었지만 후반에는 존슨에게 빅찬스를 제공하며 자신의 노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면서 특이하게도 손흥민 선수의 골이 아닌 다른 부분에 주목하며 그의 긴밀한 컨트롤로 볼을 전방으로 운반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요즘 토트넘 경기를 보는 것은 승패 여부, 손흥민 선수의 득점 여부를 떠나서 정말 축구 보는 맛이 난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그런 평가는 단순히 경기 자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토트넘은 지금 현재 무려 30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수치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이런 어마어마한 공격력의 핵심은 단연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라는 것이 현지 매체 디에슬레틱의 평가인데요. 디에슬레틱은 오늘 경기에서 히샬리송과 손흥민의 활약과 행운이 곁들여진 토트넘의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토트넘 공격수 3인방의 활약을 주목하는 상세한 부분을 조명하였는데요. 토트넘이 안고 있던 문제는 계속 골을 넣어줄 수 있는 골잡이의 부재였는데 이 부분을 손흥민이 혼자서 좋은 모습으로 커버하고 있었지만 최근 히샬리송이 살아나면서 다시 손흥민을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으며 이런 부분은 손흥민의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브레넌 존슨 역시 오늘 두 골에 모두 관여하였기에 정말 좋았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는 약간 우려되는 통계가 하나 있다는 기사는 토트넘의 실제 득점 수치만 보면 엄청나게 기회가 많이 오는 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통계상으로 토트넘의 예상 득점은 리그 중간 순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강조하는 기사인데요. 토트넘의 기대 득점수는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실제 수치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숫자를 무시하게 만들고 이를 극복하게 만든 것은
타고난 골잡이 손흥민이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득점으로 시즌 중반임에도 벌써 지난 시즌 득점을 뛰어넘는 놀라운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14골의 홀란드, 12골의 살라에 이어 득점 공동 3위로 리그 최상위권 골잡이의 면모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본격적인 득점 경쟁에 있어서 잠재적인 득점왕 후보자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모든 경기에서 1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는 이런 공격 포인트를 넘어서서 플레이메이킹 능력 역시 주목받아야 한다는 것이 축구 전문 분석 채널 스태트맨 데이브의 주장인데요. 수치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토트넘의 뛰어난 공격력에는 손흥민의 플레이메이킹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 토트넘 팬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소니가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와 상관없이 그는 많은 주전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트넘이 4위를 기록하게 하는 이유이다. 소는 팀 전체를 향상시켜 정말 최고의 캡틴이야. 세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 흥민 손. 또한 경기 후 손흥민 선수가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늘 그러하듯이 겸손한 자세로 답하는 것은 물론 오늘은 이런 멘트로 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는데요. 매우 감사하다. 스퍼스의 셔츠를 입고 경기하는 것은 큰 행운이고 나는 이런 지지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 발언에 팬들은 정말 엄청난 감동을 받은 상황인데요. 팬들은 이에 대해 커뮤니티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우리를 위해 플레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이제 동상을 세워. 솔직히 난 이거 기다리고 있어. 동상을 만든다면 소니의 어떤 포즈를 동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까? 찰칵 세리머니는 당연해 보이지만 또 다른 멋진 포즈가 있을까? 난 이 남자가 떠나는 날 울고불고 무너질 것 같아. 절대 우리를 떠나지 마, 소니. 그래서 작년에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을 때 너무 마음 아팠어. 우리는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 모두에서 그를 지지해야 해. 여기서 은퇴해줘. 훌륭한 선수이자 모든 면에서 놀라운 사람. 그는 내가 지구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절대 떠나지 마, 소니. 선수 경력이 끝나면 코치가 되자. 코치가 끝나면 매니저가 되자. 매니저가 끝나면 레비 회장을 대신하자. 그리고 세상을 떠나도 너의 영혼이 스타디움에 머물기를 바래.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개인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 진정으로 난 그를 내 가족처럼 생각해. 그는 우리에게 비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기쁨을 줘. 비단 오늘 경기만이 아니라 올 시즌 주장으로서 손흥민 선수는 말 그대로 이보다 더 나은 주장이 존재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고 있고 당연하게도 팬들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경기력은 말할 것도 없고 팀 전체를 이끄는 그의 리더십까지 인정받는 모습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인데요. 여기에 더해 다른 그 어떤 주장도 흉내낼 수 없는 선수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매력이 최근 팬 이벤트에서도 드러났기에 토트넘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 손흥민이 아닐까 합니다. 더군다나 바로 이런 소식이 성탄절을 맞이한 시점에 나와서 유럽 축구 팬들이 받은 감동은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을 통하여 소개된 이벤트 영상은 현재 췌장암에 걸려 투병 중인 토트넘 팬과의 가장 따뜻한 순간을 조명했고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팬의 편지를 읽다가 격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두고 현재 유럽 전역의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선수이자 아름다운 남자라면서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도 한번 보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소니를 사랑하는 이유야. 돈과 명예에만 관심이 있는 리그의 다른 공격수들과는 달리 손흥민은 자신의 클럽, 동료, 팬에 대한 열정과 고마운 마음을 보고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경기장에 쏟아붓고 공이 있든 없든 계속해서 질주한다. 그리고 그의 그런 태도는 축구가 무엇인지를 증명한다. 소니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이야. 토트넘 팬은 아니지만 모두가 손을 사랑해야 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중 한 명이야. 난 토트넘 팬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난 아스날 팬이야. 그리고 진심으로 손흥민은 놀라운 축구 선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야. 소니는 토트넘 팬들이 요청할 수 있는 최고의 홍보대사야. 지금까지 우리 팀에 있었던 그 어떤 주장도 이보다 더 감정적으로 연결된 적이 없어. 그가 우리의 리더라서 매우 기쁘다. 그가 새로운 계약에 서명하고 전설적인 선수로 여기서 은퇴하기를 바란다. 난 맨유 팬이지만 소니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그를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 또한 존경스러울 뿐만 아니라 토트넘 팬들에게 소니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야. 소는 세계의 보물이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으면서도 여전히 친절하고 오만함이 없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예시다.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처럼 잘 어울리는 선수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빡빡한 경기 스케줄과 아시안컵까지 남은 일정에서도 아무런 부상 없이 행복한 축구를 계속 이어나가길 응원하는 마음인데요. 자신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로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축포를 쏘아준 우리 손흥민 선수. 이번 성탄절은 그에게도 정말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늘 부족한 바이스톰을 아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더없이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